네, 우리가 이 인류 역사를 보면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날은 세계 전쟁사 이런 책에 보면은 전쟁이 없는 날은 뭐 불과 며칠 아마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느 종족, 어느 민족 또 어느 나라에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하루도 쉼 없이 전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두 번의 이제 큰 전쟁이 있었죠. 이걸 우리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오스트리아의 이 황태자가 보스니아라는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황태자비하고 거기서 저격을 당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니아에게 10가지 그런 어떤 요구를 하면서 그것을 수용하라는데 하지 않아서 8가지만 수용하고 2가지를 수용을 하지 않아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 보스니아를 침략을 해요. 선전포고를 하고 뭐 지금은 갑자기 전쟁을 하지만 그때는 거기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독일은 이 오스트리아 편에 서게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 보스니아 편에 서게 돼가지고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이런 연합군과 미영, 소, 프랑스 같은 이런 이제 나라들이 서로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큰 전쟁을 이제 벌였던 이런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세계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아, 성경에 이런 것도 있냐고. 네, 다 있어요. 근데 이 3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숫자 그리고 이 전쟁에 사용되는 그런 무기들 또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데 거기 다시 한번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13절에 그게 나와요. 네, 다시 보면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죠.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나팔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을 환란 기간 동안에 쏟아붓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 지난번에 나팔재앙은 어떤 거였습니까? 첫 번째 나팔재앙은 이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와가지고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이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살고 있는 바다의 그 3분의 1이 이 피가 되고 바다 속에 3분의 1이 피조물이 죽게 되고 배가 3분의 1이 다 깨지는 이런 엄청난 해난 사고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강들의 3분의 1이 다 또 피로 변하고 그 물샘에 다 쑥이 돼가지고 그것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다 빛을 잃어서 밤도 어둡고 낮도 어두운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겠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무슨 뭐 개기일 시기니 이런 거 하면은 잠깐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태양을 볼 수 없고 달을 볼 수 없어 어둡다 이러는데 그때는 뭐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째 천사 지난주에 이제 그걸 우리가 같이 공부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자 지옥의 사자가 가서 무저갱의 열쇠를 딱 여니까 거기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그리고 그 속에서 황충 같은 것이 기어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무적행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 악령들이 나와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그런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정갈이 그 꼬리로 쏘는 것 같은 그거로 쏴가지고 다섯 달 동안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다 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게 된다. 근데 오늘 이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 금제단이 있죠. 거기에는 어떻게 되냐?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담는 금향단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아, 그 금제단이 있는 데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은 성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향단의 기도의 분량이 차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여섯째 천사에게 나팔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제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위를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앞번에 그 함께 공부하면서 했었는데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4분의 1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내 천사가 있는데 바람, 이거는 환난과 시험과 재난의 바람이에요. 이거를 딱 붙잡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돼? 유프라데스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붙잡고 있는 내 천사를 이제는 놓아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지체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어때? 사방을 붙잡고 있는 이 결박되었던 천사들이 놓이게 되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냐?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 동안 엄청난 재난을 보냈는데 심판의 재앙을 쏟아붓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로 7년 대환란 가운데 여섯째 나팔이 울려질 때 그때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때요? 2000년 전에 다 그 연, 월, 일, 시 딱 다 정해놨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 전쟁이 언제 일어날 걸 하나님께서 다 이미 정해놓았어요. 단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언제 그 전쟁을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걸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에 동원된 군대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계시록 9장 16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2만만이라는 것은 만에다 만을 하는 거니까 2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군인들 전 세계 군대의 수를 합치면 현재 한 3천 몇백만 명 정도 된다고 이럽니다. 네, 3천 몇백만.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 군대가 2억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서 이 전쟁을 벌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뭐 2억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군대 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전쟁이 세 번 나와요. 그러면 첫째 오늘 여기 나오는 유프라데스에서 있는 유프라데스 강 있죠. 우리가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또 네 개의 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여기는 바벨론 제국이라든가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이 주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나라들이 다 여기에서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여기에서 일어난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강 전쟁이라고 할 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쟁은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네, 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전쟁이 큰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유프라테스 강이 전쟁은 어때요? 군대가 2억이 동원돼.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군대와 싸우는, 예수님과 싸우는 그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전쟁인데 아주 이제 무서운 그런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마귀는 그때 천년 동안 무적행이다 결박을 해놔요. 천년이 지나면 주님이 풀어놓는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열국과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풀어놓으니까 또 이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이런 나라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러시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런 옛날의 땅 이름인데 이 로스와 곡과 마곡과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예수님을 반역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의 에루살렘을 에워싸면서 사탄이 왕이 돼가지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이게 마지막 전쟁. 이제 결박해가지고 다 이제 그때 주님이 지옥에 보내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전쟁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전쟁 가운데서 뭐 작은 전쟁은 많이 있죠. 근데 이 큰 전쟁 가운데서 유프라테스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요. 근데 군대가 얼마요? 2억이 동원된다. 네. 1961년도에 그때는 이제 중국이 이런 개혁 개방을 안 했을 때인데 그 중국의 인구가 뭐 지금 15억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숫자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발표하기를 그런 말했어요. 자기들이 정규군과 민병대를 합쳐서 군대가 2억이 된다. 그런 말을 1961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유프라테스 전쟁은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이제 뭐 100만 20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도 천만이 안 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랍의 인구가 얼마냐면은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하고 2억이 싸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지금 항상 여러분 어때요? 갈등과 긴장 가운데 있잖아요. 중동을 우리가 세계의 화약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이들이 올라가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형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뭐가 됐어요? 지금 아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런 짓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마 유프라테스 강에서 노아주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중동에서 세계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에서 전쟁이 이건 거의 일어날 추측이 그렇게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란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죠. 또 터키라는 나라가 전에는 굉장한 그런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의 부활을 다시 꿈꾸는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주
옛날에는 미국 서방에 이런 이슬람 국가 있으면서도 서방의 편에서 나토에 가입을 시켜줬는데 지금 어때요? 미국의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어때요? 막 소련의 그 S-400인가 하는 그런 그 우리 미국으로 하는 패트리어트 같은 이런 그런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막 굉장한 이런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그 오스만 제국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란은 뭐가 있냐면 항상 옛날에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할 때 이란이 중심이었고 그 땅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영광을 다시 이게 뭐냐면 재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면은 시리아 내전 있고 옛날에 이라크가 그 바벨론 제국을 재건한다 하다 부시 대통령 때 어떻게 거기 그 미국이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는 걸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소련제 최첨단 그런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그 놀라운 어떤 군사력 앞에서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이라크는 힘이 별로 없죠. 근데 이란이 이제 지금 뭐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방에서 맺었던 그런 핵무기 개발하지 않기로 했던 그런 핵협정도 파기하고 계속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지금 중국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하고 G2에서 막 이렇게 맞서려고 하고 또 남태평양이나 그런 원유 수송로에 대한 어떤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는 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미국과 관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과 좀 친밀하게 하려다 보니까 친밀은 그런 어떤 한미동맹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안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배제시키고 호주나 뉴질랜드나 인도나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과 해갖고 지금 해상 그런 그 수송로를 확보하고 군사적 패권을 놓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나 이라크나 터키나 이런 중동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돼.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는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계속 간접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쪽으로, 저럴 때는 저럴 쪽으로. 근데 아마 이제 그러다가 뭐가 이제 꽝 하고 큰 이제 일이 벌어질 수도 이제 있겠죠. 근데 이 전쟁은 유프라테스 그쪽에서 거의 일어날. 그러니까 아마 이 오일, 우리가 석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세일가스가 개발이 되고 원자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석유 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그런 어떤, 많은 나라들이 석유의 그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계속 그 패권 그 다툼이 거기서 심하게 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든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세계 전쟁이 보면 처음에는 큰 게 아니었는데 크게 터지는 이런 경우에 많았는데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용되는 무기들이 나와요. 거기 계시록 9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및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좀 더 보겠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거 보면 이제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이 같은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말들 같은 거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있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제 여러분들 이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사도 요한이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환상을 본 대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게 대충 뭐다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뭐예요? 탱크, 장갑차, 미사일, 박격포, 그리고 비행기, 또 여러분 어때? 이런 핵무기나 수소탄의 중성자탄 이런 것들을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현대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기들의 모습을 2000년 전 환상으로 본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합니까? 첨단 과학이 만들어낸 그 아주 초현대적인 그런 무기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이 3분의 1 죽더라겠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럼 거의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사일이나 뭐 탱크에서 나온 거나 비행기에서 포탄을 쏘는 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가 뭐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그리고 원자탄 같은 경우는 버섯구름 같은 연기 같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피어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 이 포탄 속에는 이런 게 이제 다 있죠.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지구.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인재앙에서 네 번째 인을 띠니까 네 번째 인을 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어요?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80억이다 하면은 20억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제 60억 남았어. 근데 이 기간이 7년 동안에 일어나니까 60억 남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과 기근과 그리고 뭡니까? 이 전염병과 짐승으로 말미암아 죽는 이거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으니까 그야말로 이 청황색 말을 나오는 거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거는 뭐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떼가지고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할 때 그때 얼마가 죽어요? 지구상에 3분의 1이 죽어.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3분의 1이 죽은다 하면은 전쟁으로, 뭐 전염병이 아니라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런 미사일 그냥 쏴가지고 그냥 박격포 쏘고 비행기 가서 폭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몇십억이 죽을 수가 없어요. 뭐가 분명히 사용한다는 거예요?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일본에 그때 히로시마하고 나카사키의 2차 세계대전 끝낼 때 미국이 갖다 그때 원자포탄을 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한순간에 그 도시에 몇십만 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천황이 머뭇머뭇하고 이제 항복 안 하려고 하다가 금방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몇십억이 죽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미사일이나 뭐 포탄을 쏴가지고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숫자가. 핵무기가 분명히 사용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개발하려고 우리나라도 6개월만 하면은 사실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고 서울대 원자공학과 그 교수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는 그 원자로에서 재처리를 이걸 고농축으로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요. 그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원자로를 만들 때 미국과 원자로 협정을 이렇게 맺었고 또 IAEA 세계 원자력 기구에 여러분한테 우리가 이런 어떤 원자 폭탄을 안 만들겠다는 이런 게 가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북한처럼 만든다 하면 전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만들 수 있는 실력은 있지만은 그걸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실험을 안 해도 뭐를 다 해버려요? 컴퓨터를 가지고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 미국에서 지금 대전에도 그런 어떤 중수로가 있는데 그런 걸 뭐 하기 위해서 굉장히 미국이나 IAEA 같은 데서 우리나라 감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어때요?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하다가 들통나가지고 이제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예, 북한은 IAEA 탈퇴하고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남북 비핵화 이렇게 하기로 해놓고 어떻게 돼요? 계속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죠. 북한에 한 20개에서 30개 많게는 뭐 50개까지 있을 거다고 그러게 돼요. 그럼 지금의 핵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언제 미국이 1만 2천 개가 넘어요. 러시아가
한 9천 몇백 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몇백 개 있고 영국, 프랑스도 몇백 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어요. 북한도 근데 이제 가장 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지구를 몇십 번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엄청난 그런 파괴를 가진 핵무기가 엄청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봐보면 어떻게 해요? 개발하고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써요. 안 쓴 적이 없어. 여러분, 핵무기를 안 쓰겠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하면서 전세가 불리하면 반드시 핵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저쪽에서 하면 여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쏘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재래식 그냥 무기 가지고는 절대 몇십억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프라데스 강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핵무기가 사용될 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이 3차 세계대전인데 이 유프라데스 이 전쟁이 예, 네, 3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이 3차 세계대전에서 얼마가 죽어요? 3분의 1.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벌어지면 그러죠. 지금은 전후방이 없잖아요. 그러냐. 뭐 ICBM 이걸 쏴버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1만 2천 킬로, 1만 3천 킬로를 날아가지고 하니까 지금 초음속 또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서 음속에 5배, 6배, 7배, 8배, 뭐 미국에 지금 10배가 넘는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 여러분 어때? 패트리엇이나 뭐 S-400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 지금 뭐 합니까?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잖아요. 레이저 무기.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 뭐 만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태권부기 같은 이런 거 있죠.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로봇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지금 실용화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그렇게 될 건데 뭐냐면 로봇이 이제 가서 무장하고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부이가 쑥 날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태권부이 하면서 많이 했지. 예.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정말 로봇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드론 가지고도 여러분 어떻게 막 죽이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그 계속 이란 혁명 수비대 그 사령관이 계속 이 미국을 아주 비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있다가 화면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때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쏴버려라 딱 해니까 어떻게 돼요? 쏴버려.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때 그 합참의장하고 누구 몇 명이 딱 보고 그걸 계속 거기서 올라왔는데 거기 그쪽에 중동에 있는 중부 사령관인가 그 어떤 그쪽에 있는 사령관이 그 딱 올려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드론에서 내 쏴버리니까 그 이란 혁명 수비대 저기 사령관 죽었죠. 그 뒤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김정은이가 무서워가지고 낮에는 안 나타나 버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국이 죽이려면 지금도 여러분 어디 김정은이 죽이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잖아요. 아 여기 지금 여러분 어디 뭐 이번에 여러분 그 서해상에서 업지도선 그 뭐 이 조난 사고 난 그거 가지고도 뭐죠? 우리나라가 북한에 어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있으면 통신 시설이 70%를 감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청을 해. 그래서 아 지금 무슨 내용을 교신하고 있는 걸 다 알아. 근데 미국은 여러분 우리나라 70% 미국은 어떻게 됐어요? 90% 이상 하고 있죠. 왜? 첨단 자원이 그 계속해서 거기 다 떠서 있는데 그러니까 손바닥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김정은이 그냥 데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뭐 이게 20억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되면 이게 3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40억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 봐요 한번. 지구상에 만약에 60억 가운데서 처음에 4분의 1 죽어가지고 60억 남았는데 거기서 또 30%, 3분의 1이 죽는다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이게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억인데 30억이 죽는다 해보십시오. 3분의 1. 90억이면 3분의 1이 죽는다 해봐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서 얼마 죽었냐면 천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5천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3차 세계대전은요, 지구상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때? 6.25 전쟁 때 한 몇백만 명, 이제 미군들도 많이 죽고 우리나라도 죽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죽은 사람 또 그 상해를 입은 사람 뭐 이산가족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이산가족 천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몇백만 명이 중공군들이 넘었잖아요. 중공군들도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미군들도 그런데 엄청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 대해서 막 반미적인 사람들이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해서 15만 명인가 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가 좀 잘 기억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어?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럼 그분들이 사랑하는 다 젊은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 자녀를 잃은 여러분 그리고 그 남편을 잃고 이런 또 높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막 그런데 그런 그 부모님을 잃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 우리나라를 항상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반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에? 미국한테 얼마나 우리가 큰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 어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든 이 나쁜 놈들이 역사관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대학에 들어가면 운동권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잘못된 영향을 받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돼? 이제 그 세대들이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반미적인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좋지 않은 미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거기서 밀가루 그 다음에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밀가루 버터 그 다음에 옥수수 안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가면 미국에서 보내준 그 옥수수 그거 저 빵 만들어서 먹고 밀가루 타서 먹고 버터 먹고 그렇고 컸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을 반미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중국하고 가까워요. 중국 저놈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 저들은 무슨 국가입니까? 용을 따르고 사탄 마귀 그런 적이 아닙니까? 그럼 그쪽의 편에 서면은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돈에다 이렇게 새겨놓고 기독교 그런 어떤 신앙에 세워진 나라와 우리가 함께 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아멘. 정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네. 세계대전은 이렇게 1천만 명, 5천만 명이 죽었는데 3차 세계대전은 수십억이 죽는 엄청난 인적, 물적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허락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하나는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재앙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 봐요. 자, 거기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20절 다시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3분의 2는 또 살겠죠. 근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고 그리고 뭐라고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말도 못하는 금은 동 목속으로만 우상에 가서 절하는데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이잖아. 아니 이걸 너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더 악해져가지고 귀신을 더 섬겨 그리고 우상에 절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해결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갈수록 이게 정말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그러잖아요. 사탄 숭배가 더 심해다. 더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심해. 그리고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고 더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오늘 뭘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금 제단에서 말씀했죠. 여섯째 천사에게 가서 유프라데스 강에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어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재앙을 뭐 전쟁도 뭐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허락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큰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그러잖아요. 이 전쟁의 개념을 선제 타격으로 이제 하는 수밖에 없죠. 왜? 핵무기를 쏴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범 매도 이런 거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말고도 그것이 뭐 3,000km, 4,000km 이러는데 북한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와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영광에 아니면 고리 원자력 발전 이런 데에다가 다 조준해 놔가지고 있는데 그 미사일 쏴버리면 여러분 어때요? 원자로 폭파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전부 그 방사포라고는 그것도 뭐 주연산 가까이 있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또 지금 평택에까지 아니면 또 계룡대 육군본부가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강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먼저 저기서 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F-35A를 도입을 해가지고 스텔스기를 도입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게 북한의 방공망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부터 여러분 어때요? 벙커스트라고 하는 그 지하 관통 2m 아니 몇십 미터 들어가서 하는 그런 포탄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김정은이 있는 직무실 지하 어디 숨을 만한 곳 그런 모든 레이더와 지하 아니 모든 그런 어떤 시설을 싸그리 초토화시켜버린다고 하는 지금 그런 전략을 하고 있죠.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큰 타격을 입으니까 선제 타격하는 전략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지금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 시절에도 북폭을 하려고 했다가 김영삼 대통령이 막아주고 못하고 또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화염에 이 작전 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너무 이제 가까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방비태세를 잘하고 레이더망을 촘촘하게 하고 또 적의 어떤 그런 걸 다 탐지한다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소비에트 연방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소련이 지금보다 핵무기가 더 많았어요. 미국보다 숫자는 더 많았어요. 12,000 몇백 개 이 정도 핵무기가 있었어요. 왜? 소련이라는 나라는 연방국이에요.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뭐 지금 다 이제 이게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지 독립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전쟁해가지고 패배해서 한 거 아니에요.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런 어떤 경건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주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그런 힘의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미국을 따라오다가
완전히 소련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막 이제 다 분리 독립이 돼버렸죠. 싹 이렇게 무슨 우즈베키스탄 무슨 탄 무슨 탄 막 거기는 그러잖아. 탄 탄자가 다 들어가잖아. 그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독립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때 무슨 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무슨 SLBM이라고 해서 잠수함에서 쏘는 그런 막 이동식 미사일을 만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면 끝이에요. 아멘? 그러잖아요. 헤로당이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충으로 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었어. 근데 제가 어제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나 북한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 뭐 그런 게 하나 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이. 근데 자기 어머니가 북한에서 의사였는데 자기 누나들 둘이 굶어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살라고 되니 중국으로 도망을 갔대요. 거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김일성이 북한의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다 없애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걸 어떻게 바꿨냐면 나중에 김일성이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김준홍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평양에 가서 보니까 무슨 그 고려 호텔 머물렀는데 거기서 책을 하나 사오면서 오면서 비행기에서 딱 고려항공 타고 중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봐보니까 사도신경을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것을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김일성 어버이 수령을 믿사오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김일성한테 딱 바꿔놨더니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하더니 나중에는 김일성이 신의 위치에 갔대요. 그래가지고 94년도 되니까 어땠냐면 김일성이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 딱 데려가셨다 하더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니까.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에 비가 안 와가지고 한 그런 것들을 태풍의 그 경로가 나온 걸 쭉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데 그런 어떤 짓을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북한에 그게 계속 재앙이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겼다고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통계를 가지고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북한이 아무리 지네들이 뭘 별걸 다 해도 이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빨리 김정은이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해? 남북이 뭐로 통일해? 그냥 이런 여러분 통일되면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냥 저는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뭐 있잖아요. 이런 복음통일이 그냥 통일된다고 해서 별로 저희 좋은 거 별로 없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은 지금 통일되는 거 바라지도 않는데 왜? 그러면 이제 엄청 많이 힘들어져요. 동서독이 처음에 통일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더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세계적인 그런 어떤 투자가나 이런 사람들은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북한의 어떤 싼 인력과 또 한국의 이런 자원과 기술이 이렇게 하면 2000 몇십 년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뭐 빅2가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만에서 이제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넘는데 북한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8천만 가까이 되니까 그럼 굉장히 인구 수도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 복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세계 선교하라고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한데 아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다 우리 교회가 3,000개 교회 세우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확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 전쟁도 그러고 우리의 인생 내 인생 미래 가정 우리 자녀들도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할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예수가 힘쓰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줘도 결코 그들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귀신을 섬기고 더 우상 숭배는 심해지고 더 점점 더 타락해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일곱 인재앙 있잖아요. 인재앙 있으면 보면은 인을 뗄 때마다 계속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강도가 세지죠. 그러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빨리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안 하니까 점점 더 귀신을 섬겨 점점 더 우상 숭배해 점점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타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여러분 우리 살 길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어디에다 천국의 소망을 둬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신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갈수록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그걸 경험하고 있지만 갈수록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요 아마 이제 이게 백신 개발되고 치료제 개발되고 이러면 이제 지나가겠죠. 그런데 앞으로 성경에 보십시오. 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이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또 다른 전염병이 더 심한 그런 전염병이 또 와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 우리가 어디에?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둬야 돼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다 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소망을 두고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시험이 많은지 몰라. 마귀가 여러분 자기의 때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에서 넘어지고 죄짓게 하고 어떻게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다 믿음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시험이 오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내가 기도하고 이겨내면 내 믿음이 더 강화되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지금 이제 말씀 가운데 그 앞으로 이 세상에 세계 3차 대전이라고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런 계속해서 여섯째 나팔인데 일곱째 나팔 또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거는 또 더더욱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타락하고 더 귀신을 숭배하고 사탄을 추종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아직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런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사람들을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빨리. 지금 여러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눈물로 날마다 그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사랑 부모, 자녀들,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야 돼. 만약에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구원 안 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정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점점 이 정말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어도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게 진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 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런 어떤 3차 세계대전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또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지금 모르지만 너무나 모든 것들이 가까워왔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슨 뭐 그때 원자탄이 터져서 죽는다 해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못 믿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 이제 그게 문제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오늘 꼭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분들은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더욱 깨워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십시다. 맡겨진 사명 정말 직분 또 주의 일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